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로얄, 간 로얄, 무과금이어도 괜찮은 필살, 무전 로얄. 자, 이번에 마법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편에서 마법상자 나온 거 그냥 언뜻 지나갔기 때문에 얘기가 잘 안 나왔을 텐데요. 아무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랜도 생겼기 때문에 클랜에서 카드를 요청해서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 나오는 레어 카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쓰는 카드들이고요. 특히 이제 발키리라든지 자이언트라든지 혹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쓰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레벨업을 계속해서 시켜주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것 같은 경우에 고블린 오두막 하나는 사도 되는 거예요. 고블린 오두막 한 장은 사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거든요. 고블린 오두막 한 장 사고요. 한 장만 사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이 고블린 오두막이 업그레이드를 하면 창 고블린이 원래 3레벨 창 고블린이 나오는데 업그레이드 한번 하면 4레벨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무전 로얄. 네, 돈 없이 클래시 로얄 잘할 수 있다 보여드리고 있죠. 자, 한 번도 안 지고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라이너 TV의 모습입니다. 진짜 지는 일이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세보면 진짜 엄청납니다. 자, 그럼 무료 상자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골드 해골병사 4장 롯캣. 자, 새로운 카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무료 상자 37골드 대포 하나 또 잠금 해제 기사 4장입니다 쌓이고 있죠. 자, 실버 상자부터 엽니다. 17골드 기사 아처 2장이고요 그 다음에 20골드 화살 하나 기사 하나 발키리 한 장 하나 더 열어봅니다. 자, 15골드 고블린 창고블린 하나 고블린 하나 고블린 오두막 하나. 자, 근데 여기서 드디어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정말 기다렸던 바로 그거 갑니다. 여러분, 마법 상자입니다. 209골드 아처 2장 기사 3장 창고블린 4장 화살 5장 폭탄 9장 고블린 오두막 6장 고블린 통! 드디어 고블린 통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고블린 통 나왔으면은 고블린 통이 나왔으면 이제 뭐냐, 고블린 통을 이용한 덱을 하나 마련을 해야겠죠. 이 고블린 통을 써야 되거든요. 고블린 통 쓰실 때는 네, 요거랑 갈아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블린 통을 써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 뒤쪽에다 고블린 통을 던지는 거니까 네, 저거 마법 대용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에서 여기 발키리까지를 쓰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발키리까지 사용을 하면 이 공중에 대한 방어가 매우 약해지게 되는데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돈이 있는 대로 사용할 건데요, 지금 여기서 머스킷을 업그레이드 할지 아니면 고블린 오드마가 업그레이드 할지 요거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머스킷을 업그레이드 하면 우리가 4레벨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결국 순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고블린 오드마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됐고요. 그 외에 뭐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4레벨을 찍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그냥 하나 올리면 네,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로얄, 간 로얄, 무전 로얄, 무과금이어도 괜찮은 무전 로얄이고요. 자, 일단 지금 새로 나온 이거를 얼른 보여드리고 싶은데 고블린 통을 빠르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에서 파이어볼이 없어지고 고블린 통이 생긴 좀 더 공격적인 덱이 되는 건데요. 자, 이번엔 고블린 통의 사용 그리고 고블린 통으로 의표를 찌른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거는 이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바바리엔 경기장입니다. 네, 상대가 너무 만만할 것 같군요. 이번에 우리가 업글 한 고블린 오두막으로
가뿐하게 막아줘야겠죠? 얘는 발키리로 막고요. 얘는 해골 군대로 막으면. 좋죠? 좋죠? 너무 좋죠? 우리 화살이 약간 늦어서 데미지를 좀 입었는데 상대 6레벨이에요. 상대 6레벨인데 우리가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저거 맞은 건 아까운데 어쩔 수 없어요. 상대 6레벨이 저 3레벨 상대 6레벨. 고블린통 던져서 저쪽 고블린으로 마무리해주고. 자, 발키리가 있는데 저걸로 와주다니 정말 너무 감사하군요. 상대가 너무 고마운데요. 자, 마녀가 무섭지만 네, 폭탄병으로 상대를 잘 해줬고 이제 우리는 수비를 생각하면 됩니다. 차근차근 그쵸? 아주 데미지가 예쁘게 잘 들어갔죠. 이렇게 좀 잘 던져주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고 그냥 고블린통 떼대면 던진다. 이렇게 뒤쪽으로 여기쯤 던져주면은 네, 3별로 끝날 것 같군요. 3크라운 좋습니다. 자, 또다시 무전레알. 네, 압승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탭에서 여기 눌러주고요.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자, 여기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막는 거예요. 얘는 어쩔 수 없이 발키리를 쏟는 수밖에 없네요. 손해인 건 알지만 그래도 이게 나은 거예요? 저거는 막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께 훨씬 더 아프게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죠. 저게 뭡니까? 제 상대 저런 카드를 갖고 있어요. 저 석궁이 요즘 잘 나오나? 좀 놀라운데요. 네, 저 석궁은 없는 셈 치면 됩니다. 되게 재밌네요. 저기에다 석궁 저렇게 쓰는 사람 처음 봐서. 네, 그냥 이거 던지죠. 던지고 머스킷으로 막죠. 오케이, 제대로 막았다. 좋아요. 이쪽 밝히 넣을게요. 이건 뭐 부셔줘야 되겠죠. 석궁덱이다. 요즘 세상에 이런 석궁덱을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세상이 요즘인데 놀랐군요. 자, 또다시 해골군대로 맞고요. 자,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하면 이기는 건 우리가 이기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차근차근
자이언트. 상대가 그래도 잘 버텼어요. 상대방이 그래도 잘했습니다. 오, 3크라운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오, 정말 잘했네요. 자,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배 같은 건, 자, 시작하자마자 던지는 거 나쁘지 않아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상대방 당황해서 저거 당합니다. 봐봐요, 당하죠. 당하더라고 저거. 의외로 잘 당해요. 되게 막 상대가 화나는 게 느껴지는데. 자, 우리가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 그것도 우리가 왕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 저는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는데 상대는 우리 공격에 대해서 방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우리도 방어를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득이죠. 미니페카의 공격력은 압도적 그 자체였습니다. 오, 자, 지금 만만치 않아요. 자, 질 수도 있죠. 자, 안정적으로 갑시다. 자, 일단 이게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저기를 뚫리면 안 되기 때문에 상대를 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뚫리지 않기 위해서 수비에 지금 신경 쓰는 거예요. 어차피 화살 한 방으로도 끝낼 거였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소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 네, 상대의 중간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여전히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달리고 있는 거죠. 자, 기습 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끔 안 통할 때도 있죠. 안 통했다고 울면 안 돼요. 으앙, 안 통했어! 이러면 안 돼요. 라이너가 통한다 그랬는데 안 통했어! 이러지 마시고요. 침착하게. 안 통했으면 통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차근차근 고블린 오두막 놓고 고블린 통 던지기.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매우 기분 나쁜, 정말로 기분이 나쁘다 못해 화가 많이 나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서 해골군데 눈물이 많이 나죠. 네, 많은 눈물이 날 겁니다. 아, 기모기 한번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고블린 통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네요. 아깝네요. 저기다 고블린 통 일부러 안 던지려고 한 건데. 오, 7이 남았습니다. 큰 의미 없는 7인데. 네, 그냥 상대방에게 미련 갖지 말라고. 그런 미련은 갖지 마세요 라는 뜻으로 던져드렸습니다. 그런 거 쓰지 마세요 라는 뜻으로. 우리 고블린통 있어요를 한 번 더 해주고요. 항상 염두에 두셔야죠 라는 뜻으로 해줍니다. 고블린단 여기서 나오는 물량이 엄청나군요. 과연 굉장한데요? 중앙에서 머스킷 그리고 고블린통. 네, 고블린통을 이용하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되죠. 네, 대신 수비에서는 파이어볼이 없기 때문에 좀 약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한 번의 패배도 없는 라이너TV의 저의 이 공격력, 제가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쏘세요. 만나면 반갑다고 쏘는 거예요. 그 이 비즈니스 관계에서 만나면은 뭐부터 합니까 여러분? 명함부터 주고받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명함 주시죠. 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완벽하게 막죠? 어, 잠깐만. 어, 마녀가 있는 줄 몰랐어. 내가 너무 빨리 막았어. 네, 그래도 완벽했죠? 마녀 한 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머스킨 넣어서 마무리. 고블린통 기가 막히죠? 눈물나는거죠 이거. 눈물나거든요 저거. 저 데미지가 진짜 눈물나요. 제가 자꾸 눈물나거든요 눈물나거든요 이래서 무슨 눈물이 그렇게 나 그렇게 생각하실텐데 진짜로 눈물이 나요 저거 맞으면. 저도 많이 맞아봐서 알거든요. 눈물이 확 나. 이것도 아파. 이것도 눈물 나는데 제가 쓴 게 더 아프죠. 이건 뭐 사실 던져야죠. 오! 오, 상대방이 잘하는데? 막을 수 없는 걸 막아내고 있어요. 오! 굉장한데? 뛰어난 실력의 수유자였던 것으로 생각을 해주겠습니다. 더블 발키리. 게임이 끝나는 소리가 들리시죠?
왼쪽으로 해골군데 고블린 통까지 끝났네요. 대단합니다. 라이너와 함께해요. 또다시 승리했습니다. 자, 이번에 크라운 상자 열어보겠습니다. 241골드 보석 2개 바바리안 나왔고요. 창고블린 머스킷 3장 기사 28장입니다. 대박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머스킷 업글까지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레벨이 업그레이드 4레벨이 됐습니다. 자, 빠르게 제가 8렙까지 가야 다양한 콘텐츠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딱 시작됐으면은 아 그러면 이번에 건물부터 지어야 되겠까 뭐부터 할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막았죠? 발키리 이게 바로 고블린 통의 막강함 아니겠어요? 저렇게 한 대씩 때리는 것도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고블린 오두막은 저렇게 한 대씩 툭툭 치거든요. 저게 또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의미가 없진 않죠. 자, 일단 왼쪽으로 자이언트를 넣어줍니다. 이거 그냥 던지는 거예요. 포석입니다. 포석을 던져주고 이렇게 던져주고 뭐 상대가 반응 안 한다면 고블린 통으로 잡아주고요. 아, 상대 포기했네요. 게임을 포기했군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끝났네요. 아, 게임을 포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로얄 계속해서 승리만 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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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를 거듭하고 있어요.